쇠고기 수입에 대한 데모 때부터 데모 지지 발언을 한게 있었고, 한예종 사태 때 기사에 난게 있었고, 태안반도 유조선 사건에 대해서 조금 제 개인적으로 다큐멘터리를 만들려고 한게 있었고, 또6.2 지방선거 때, 몇 년도인지 모르겠는데, 그때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그 4대강 건설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가졌던 적이 있고, 이런 것들이 겹쳐진 것 같아요. 아, 충격이 있었죠. 이거 어떻게 될라 이러는 거지? 이러고. 그래가지고 이제 스트레스가 심해져서 우울증 비슷한 것도 약간 있었고, 거기서 이제 치고 올라올 수 있었던 한 가지 생각은, 제가 옛날에 명상했을 때 문제를 대하고 해결했던 그 기억이 떠올라서 거기서 출발할 수 있었죠. 그 기억은 뭐냐면,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려 그러지 말고 그냥 일단 내버려둬라. Let go, let it be. 있는 그대로 편안하게 내려놓고 그 다음에 봐라. 그냥 봐라. 그러면 거기서 해결이 된다. 요 메시지가 제가 옛날에 인도에 있는 오쇼 라즈니쉬 센터에 1년간 다니면서 제가 얻은 메시지거든요. 그때 이제 그걸로써 저도 문제를 해결했고, 또 문제가 있는 친구도 도와줬고, 또그 친구도 그 메시지를 실천하면서 고맙다. 그 메시지로 인해서 내가 문제를 해결했다. 이런 적도 있었거든요. 제가 그걸 잊어먹고 있다가 제가 바닥으로 떨어지니까 그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? 그때 이제 그걸 떠올린 거죠. 그래서 그래, 그냥 지금 이 상태를 내버려 두고 봐보자. 그러면서 그냥 봐보니까 다시 이제 올라올 수가 있었죠. 그 다음에 제가 떠올린 거는 장소를 옮기자. 그래서 처음에 간게 발리에 있는 그 우붓이란 곳에 갔고, 태국에 있는 코팡안이라는 섬에 갔죠. 좋다는 얘기 듣고, 아, 거기 갔더니 또 요가 학원이 좋다 그래서 또 갔고, 거기서 또 태국에 있는 요가 학원을 소개받아서 또 글로 갔죠. 갔더니 좋아요. 그래서 오래 있었죠. 태국에는 워낙 절이 많으니까 거기서 이제 비파사나 명상 수행을 일주일 동안 했죠. 그랬더니 좋아요. 그래서 또 했죠. 그때 이제 두 번째 할 때는 굉장히 유명한 좋은 강사가 지도를 한다. 그래가지고 들었죠. 그때는 일주일이 아니라 한 2주 정도, 3주 정도 한것 같아요. 그때 할때 정말로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테라바다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같이 수행하고 하니까 그때 아주 좋았죠. 아, 이게 정말 소승불교구나. 요가에 대해서는 그 태국에 있는 그 요가학원이 잘 가르쳐줘서 요가에 대해서도 잘 배웠고, 그래서 좋은 스승을 만나서 요가와 테라바다에 대해서 그 엑기스를 제가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처음에는 이거 큰일 아닌가 했는데, 저는 지금 마음은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대도 괜찮아요. 어떤 수행자는 무건으로 평생 산 사람도 있고, 목소리가 좋아도 몇년 동안 무건하시는 사람도 있잖아요. 뭐 저는 무건하기 아주 좋은 조건이 된 거죠. 좋은 점이 뭐냐면, 뭐 방해 때문에 안 되던 시기도 있지만, 그래도 독립영화라도 할수 있었는데, 그거조차 어려우니까 정말로 직업을 바꿔야 되죠. 그러면 제 직업을 뭘로 바꿀까 했을 때 저는 수행자로 바꾸기로 아주 쉽게 결정이 됐거든요. 왜냐? 저에게 수행자의 마음이 있었으니까.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수행하는 게 연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죠. 그런데 제가 엉뚱한 일을 하면서 제가 원래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었던 거죠. 그 어떤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려는 생각을 안 했어요. 생활을 잘못했고 내 안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. 그렇다면 내 생활을 바꾸고 나의 내면의 문제를 바꿔야겠다. 근데 그게 단기간 작업이 될수 없다고 생각했고, 그런 어떤 장기간의 변화를 위해서 근본적인 생활 패턴 바꾸기를 했죠. 그래서 일단 장소를 바꿨고, 만나는 사람을 안 만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, 그다음에 먹던 습관을 바꿔서 채식으로 가고, 그다음에 좋은 거를 골라 먹고 단식도 더 자주 하고, 그래서 수요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단식하고 24시간, 그리고 하루 한끼 먹기도 하고, 그다음에 매일 요가하고 매일 명상하고, 바꾸니까 점점 좋아졌고요. 좋아지고 있고, 지금도 이 절에서 명상하고 요가 가르치면서 제가 수행하고 이렇게 하면서 좋아지고 있습니다.
여행을 좋아해서 여행도 했지만 그 여행이 무슨 경치 보는 여행이 아니고요. 수행이 어디가 제일 잘 되나 하고 찾아다녀요. 승려가 되려는 마음도 사실 있었고요. 태국에 있을 때도 스님이 될까 막 이런 생각도 있었고 또 여기서도 또 그런 마음이 약간 있고 또 티베트에서 또 하고 싶은 마음도 좀 있고 최소한 경험은 해보고 싶어요. 초기에 크리스찬 아이덴티티를 벗을 때 굉장히 고생했고요. 근데 지금은 오히려 저는 부디스트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해요. 크리스찬이 아닌 것도 아니고 크리스찬 앞에 가면 나 크리스찬인데요. 아니 네가 무슨 크리스찬이야. 또 부디스트 앞에 가면 저 불자인데요. 이래서 약간 박쥐 아이덴티티인데 모든 종교가 다 통하기 때문에 그런 아이덴티티가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요. 오히려 또 인도 가면 요가 수행자고 티벳 가면 티벳 불교 수행할 거고 만약 아랍 국가에 가면 저는 인샬라 그러고 아마 또 그 모스크에 들어갈 거예요. 문화의 옷을 입고 다른 언어를 사용할 뿐이지 뭐 지금의 문제 상황에서 해탈해서 저 해방된 세계로 간다. 똑같잖아요. 그게 중요한 거죠.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거. 문제 상황의 핵심은 마음의 심작용이고 감정과 생각이 휘몰아치면서 우리를 속이는 게 문제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의 본성을 망각하는 게 문제 상황이고 해방되는 건 우리의 본성을 기억해내고 깨닫는 거. 그게 해결 상황이니까 똑같죠. 뭐 저는 그렇게 미련 없어요. 제가 촬영하면서 밤새고 막 이럴 때마다 그냥 되게 힘들었거든요. 돈하고 상관없어요. 돈을 내가 뭐 100만 원 더 받냐 덜 받냐 뭐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너무 힘들어요. 저는 할 때마다 이거 하기 싫다. 연기하는 건 좋죠. 그런데 그 조건들은 이거 아닌데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큰 미련이 별로 없어요. 지금 하고 있는 이 작업이 돈하고 상관없이 나를 행복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수행자로서 수행을 지도하는 게 저는 저의 최고의 잡인 것 같아요. 우울증이 걸렸다 안 걸렸다 뭐 이런 거 상관없이 그 문제 해결법은 아까 말씀드린 뭐가 문제가 있을 때 내려놔라. 두 번째 지켜봐라. 끝. 그러면 그냥 해결이 되는 그런 경험을 제가 했기 때문에 내려놓고 그냥 지켜보는 그 테크닉을 조금 실천하신다면 거기서 모든 문제의 그 해결 시발점이 되지 않겠나. 나 같은 경우처럼 화해 문제일 경우도 해결되고 또 우울증도 해결되고 네, 모든 게 그렇게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. 저는 앞으로의 인생을 70년으로 보고 있거든요. 좀 더 살면 80년. 그래서 이제 저는 시작이다라고 보고 있고 구체적인 저의 소망을 말씀드린다면 기본은 수행자로 계속 살고 싶고요. 법 공양을 하고 싶고 법보시 그리고 또 공양, 수행 공양 계속 하고 싶고요. 이게 저는 이제 시작이지만 앞으로는 메인 잡이 되지 않을까. 연기도 사실 좋죠. 연기만한 직업 있으면 또 나와보라 그래요. 연기도 좋고 또 상황에 따라서 목소리가 좋아지면 또 좋은 조건이면 할 수 있고요. 또 연출도 제가 좋아하고요. 영화 연출, 아마추어 연극 연출하려고 하고 있어요. 지금은 뭐 돈이 안 되는 거 위주로 하고 있죠. 앞으로 돈이 생기면 고행카처럼 어떤 운동을 일으켜서 사원들을 만들고 싶고 고행카가 저의 모델이에요. 반갑고요. 그동안 좀 수행하느라고 외국에 왔다 갔다 하고 텔레비전에 안 나오고 했는데 어떻게 또 다시 조금 유명해져가지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됐고요. 이제는 배우도 좋지만 수행자가 더 좋거든요. 그래서 수행자로 살아가려고 하고요. 부족하나마 제가 그동안 배운 거를 나누려는 그런 입장에서 조금씩 가르치는 일도 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찾아오셔서 직접 배우시고 격려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유튜브로도 또 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계속하고 있고요. 관심을 가져주시고
하는 이 어떤 수행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실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.